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여기 몇 볼트? 5볼트.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이, R1이 얼마, 여기 저항이 얼마짜린데요? 300짜리죠. 300옴. 이쪽이 저항이 얼마짜립니까? 150짜리죠. 맞지? 자, 키리호프라는 놈이요. 키리호프라는 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지금 5볼트를 넣었잖아요. 예? 5볼트를 넣어가지고 지금 300, 150 다르지만 얘를 300, 300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저항이 같죠?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와 여기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가 같아요. 전압이 떨어지는 게. 교과적으로 여기서 절반 떨어지고 여기서 절반 떨어져서 결국 여기는 얼마? 0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0볼트로. 이게 키리호프 제2법칙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갔을 때 300, 300이면 여기서 전압 강하가 얼마만큼 일어나요? 5의 절반이죠. 예? 5의 절반이면 얼만데요? 2.5, 그럼 여기에 얼마? 2.5V가 됩니다. 여기 2.5V.